전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 서울 근천동 출생. 병자년 식년 무과병과로 합격. 김효년 상관에게 불복한 죄로 좌천. 이모년 군기관리 서울로 파직. 정해년 녹둔도 수호에 실패. 파직과 백의종군을 한 바 있군. 맞는가? 그렇소이다. 무관으로 임관한 지 20년간 좌천과 파직, 백의종군을 밥 먹듯이 했군.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불만이 꽤나 많았겠어 자네. 그렇지 않은가? 그대 나이가 올해로 몇인가? 53시외다. 53시라. 전장을 지키기엔 제법 나이가 들었군. 힘이 빠져서 대장금을 쥐기에도 벅차겠어. 그래서 칼을 내려놓고 권력을 갖고 싶었는가? 한산도에 그대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어. 대답을 못하는 것은 긍정의 뜻인가? 좌상대감, 죄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간 역도를 도한 죄로 그대마저 저 형틀 앞으로 내던져줄 수 있으니 나서지 마시오. 대답을 해. 어찌하여 대답을 못하는가? 한산도는 조선 3도 수군의 전진기지요. 그를 모르는 예는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합니다만. 조선의 법도를 무시하고 상껏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그도 모자라 외놈들과 밀통을 했어. 그렇지 않은가? 아니요. 하면 어찌하여 가등청장을 치지 않았는가? 이길 수 없다 여겼기 때문이요. 이기고 싶지가 않았겠지. 외놈들이 그대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한산도는 그대로 두겠다고 하던가? 네놈의 왕국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어? 그 대가로 조선을 팔고자 했어? 군함은 없인 여기도 좋다고 여겼나? 대답을 해, 대답을! 사실무군이요. 사실무군이라. 막으라 하는 적은 막지 않았고, 그래서 적은 이미 부산에 상륙해 떡버티고 앉아있는데 이보다 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 사실무군이랄게. 대답해! 네놈은 자신이 건설한 그 알량한 왕국을 지키고자 외놈과 밀통하기를 주저지 않아 해서 적을 쳐서 무찌를 하신 군왕의 명을 어시려겠다. 그렇지 않은가? 사실이 아니요. 한때는 그래도 국록을 먹든 자란 애 예의를 갖춰 다루려 했으나 아무래도 힘들겠구만. 무엇들 하느냐? 저자를 형틀에 묶어라. 실토를 할 때까지 내 어미무주를 할 것이야. 명을 듣지 못하였느냐? 속히 시행하지 못할까? 예, 대가. 역도 이순신을 도와할 생각은 말아. 하면 네 놈들도 역도에. 장군. 명령대로 한다. 전주에 산끝들에 나눠 입힌 전력을 즉시 회수토록 한다. 과거를 통해 정식으로 임관한 군관들입니다. 국법대로 시행된 과거가 아니야. 관행과 법도가 모조리 무시된 말도 아니 되는 처사라 이 말이야.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으로부터 난 동제사의 업무를 시작할 것이다. 군사들의 사기가 바닥을 칠 것입니다. 명을 따르지 않겠다는 놈은 모자리 내 앞으로 끌고 와. 내 군인의 의의가 참해버리고 말 것이다. 장군! 전임 동제사께서 이만큼이라도 수군의 기강과 질서를 잡아두기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했는가는 장군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투는 일기당천이 아니라 조직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직 자체를 와해하려 드신다면 승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군. 조직이라?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장군! 이순신이 전하를 능멸해도, 심지어 나라를 훔치려 해도 그에 동조할 조직을 말함인가? 장군! 혀도 너무하는구만이라! 시끄럽다! 언제까지 역도를 두어올 생각인가? 듣기가 거북합니다, 장군! 역도란 말하지 마십시오. 진중에 그 어떤 장수들도 전임 통제사께서 역심을 품었다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임 통제사께서 우려하셨던 것은 오직 적전 분열이었을 뿐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자를 잡아다가 영모의 죄를 덮어씌울 만큼 이 나라 조선과 주상전하께 없어 허술하다고 여긴다는 겐가? 의부사, 결량! 예, 장군. 당장 전철도를 강등시키고 원래 위치대로 돌려보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안 됩니다, 장군! 제거해 주십시오, 장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장군! 그만! 하면 그대들이 먼저 군복을 벗어버리면 그만! 장군! 당장 사직서를 제출해! 장군! 이상 내게 반기를 들고 역도를 두어하려 들지만 역도를 두어한다는 것은 그 또한 역심을 품고 있다는 것. 그땐 하직이 아니라 의금부 국청에 잡아올려 이놈들 또한 역모의 죄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